폭력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가 뱃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미에 네. 분노와 욕은 이게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세요. 오늘 김태형 소장님. 김태형 소장님. 아예. 아까 들어오면서 인사도 안 하셨죠? 아니, 했어. 인사는 인사 안 하셨죠? 영암도 드렸어요. 어 그러셨어요? 아 그 인사 하셔야죠 그랬구나. 저 소장님을 실제로 뵌 적도 없고 아. 예, 저 솔직히 방송도 본 적이 없어도 얘기만 아. 건네서 들었지 그래서 오늘 오시면 누구세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다탐사나 감독님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도 계속 취재 관련한 거 찾아보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 방송하러 온 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원재 있는 게 얼마 만이에요? 오늘 방송하는 줄 오늘 새벽에 알았어요. 네. 저런 게 심리학도 좀 병든 상태네. 워커홀릭이라고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우리 소장님을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낙교 조사에. 왜냐면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종교 관련한, 한국인의 종교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단 말이에요. 소장님, 그 우리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만 풀어주시고.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는 사실 서양의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집단주의하고 네네. 뭐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진 않는데 동양인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거는 뭐 공인된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하다. 집단주의 성향. 아, 일본인보다도. 일본인의 집단주의는 사실 집단주의가 아니고 가짜 집단주의라고 제가 아. 책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성향이 오히려 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집단주의인데다가 그 강도가 강하고 매우 독특하다라는 건데요. 우리라는 집단을 이제 개념을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규정됩니다.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일심동체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일심동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고 몸도 하나, 몸도 하나다. 그냥 하나로 융합된, 그러니까 합일된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집단성을 가진 민족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하고도 다르고 일본인하고도 다르고 아시아권 집단주의 성에 강한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똑같은 집단주의라는 표현으로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군요. 예, 최상진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저는 있는데. 소장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 내가 정말 정말 좋은 민족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난 별론데? 우리라니. 나 들어보세요. 난 다르고 싶은데. 교수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네. 아닙니다. 아니, 일단 저 진짜에서. 책에는 왜 한국인들은 이런 집단성이 강한가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증거들도 나오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걸 갖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현실에서. 그리고 집단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일본인들 특히 보면서. 예. 막 그거에 대한 오해도 쫙 해결 다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김태형 소장님께서 우리 한국인의 심성 중에 우리라는 개념이 아주 독특하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아주 돋보인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정서적으로 저는 이렇게 공감이 가면서도 유다인의 우리 또 제가 살았던 남미 사람들의 우리도 저는 상당히 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네. 이제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연 한국인의 우리성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일한가는 저는 바로 이게 의문이 들어요. 네. 유다인이나 남미 사람들도 대단하거든요. 그게 네. 특히 스페인어권, 라틴권의 우리 개념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아니 그런 다양한 우리는 좀 결이 서로 많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우리란 말 하나로 그냥 딱 해버리니까 자꾸 혼란스러워. 한 가지 특징적 차이를 말씀드리면. 그 남미 쪽 사람들도 우리가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범위가 별로 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범위가 아. 가족주의인 경우가 대단히 많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의 범위가
일단 거의 최소 단위가 민족이나 사회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건 유다인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더 넓어요. 인류까지 포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 우린 또 그렇지. 네, 홍익인간 이념에서. 교회에서도 찬양할 사실. 때요. 열방, 막 이런 거 막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열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인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땐 두 가지만, 책에서 많은 걸 얘기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언어 사용에서 우리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 거. 우리 마누라 이러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집.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어, 우리가 얼마나 성적으로 개방된 민족인데. 그 진짜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 자기 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네. 우리 얼마나 이게 개방적인. 네.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 뭐 등등 하여튼 우리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럼 뭔가 우리에 갇힌 듯한 느낌은 드는. 만약에 우리를 안 쓰면 오히려 어색해하는. 그러니까 내 나라 뭐 이런 거. 그렇죠. 막 화내잖아요. 그쵸. 나라 네 거냐 임마. 그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네. 네.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한국인은 정서적으로 여전히 우리라는 개념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계속 독특한 우리 관계를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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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은 외국인에게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 하나는 경계가 없는 관계. 그 다음에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관계 뭐 등등으로 그쵸, 그쵸. 매우 독특한 관계입니다. 야, 그걸 말을 해야 아냐? 그렇죠. 이런 거겠죠. 내가 너한테 말을 해야 되겠냐? 붙어요. 네가 알아. 우리 사이에 굳이 이걸 말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야. 왜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마음이 통하고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 게 혹시? 근데 좋은 거죠. 사실 아주 좋은 화목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화목한 가족 같은 네, 경우에 네. 뭐 아버지 얼굴 표정만 봐도 뭐 생각하는지 알고 뭐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관계를 추구한단 말이죠. 공적 측면에서도. 공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공적 영역에 들어가도 반드시 우리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경찰서에서 막 뭐 예를 들면 그 경찰서장 수사 뭐 근데 선후배예요. 오래도 알고 지내는 네. 둘이서만 있으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형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맞아요. 네, 술집에 가면 더 하고 이제 끝나고. 네. 근데 그럼, 예. 이 공적 관계에서도 그 계속 한국 사람들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전적 부정적으로 좋게 생각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안 좋게 작용하면 이권 집단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좋게 작용하면 이게 공적인 기관 자체가 아주 건강하고 민주적이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보통 한국 사람들을 보면 너무 속을 잘 내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가 없는 한국인들의 우리 관계 네, 특징인데 네, 네, 네.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외국인 한 가수가 한국에 와서 쓴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한국 사람들은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놓는다는 맞아. 거예요. 네, 속 얘기도 게다가 자기가 볼 때는 불리한 요소들 그러니까 상대방 악용할 수 있는 자기 약점까지도 꺼내놓는다. 네, 자기가 외국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사람들 상대해봤지만 네.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렇더라. 하긴 그러면서 상대방의 사적인 걸 막 물어보잖아요. 네, 물어봐요. 나이 뭐 네, 뭐 이런.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사적 경계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허무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요. 허물어서 하나가 되면서.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아야 돼. 아니, 그래서 네.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정말 공사 구분이 좀 너무 안 되는 게 좀 저는 이걸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유명인들, 공인들의 막 사적인 걸 이용해서 공적으로 공격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아니 저 사적인 부분은 그냥 좀 구분해서 나눠도 좋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특성이 좀 작동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려면 사회가 우리주의라는 예, 것이 예, 예. 뽑힐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객관적 조건이 뭐냐 하면 서로 간의 관계가 평등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우리주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평등과 화목이 없는 조건에서 우리주의가 강요되면 그건 전체주의죠. 근데 소장님 이 인류 사회를 봤을 때 이렇게 뭐 평등하고 화목한 데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죠. 계급 사회였으니까. 어, 근데 우리 민족의 우리주의가 싹 트는 이유는
계급 사회에서 계급 간 갈등 때문에 쌓던 건 아니고 평민들 사이에서 쌓던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평민들은 사이가 좋았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이좋게 지냈어요. 뭐 농촌 공동체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화목했죠. 두레라든지 네.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음식 하나 만들면 다 나눠먹고 또 어디서 음식도 주기도 그렇죠. 하고 그걸 맞아요.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옛날에는 무전여행이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조선시대 때 맞습니다. 예. 그냥 보따리 하나 지고 아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선배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전국을 돌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잘 데 없어 아무 데나 가서 들기면 밥 주고 재워주고 걱정을 안 했습니다. 예, 예, 예. 어디 갈 때 네. 네, 그렇게 편안하게 무전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 거의 없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산정한테 죽거나 다른 마을 들어가면 막 쫓겨나거나 이런 네.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5000년 정도의 역사를 거의 평민들끼리는 평등하고 화목한 관계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우리성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김 소장님의 그 설명에 동감하면서도 큰 의문이 두 개가 들어요. 하나는 이 우리 한국인의 우리성이 강하다는 거에서 저는 바로 유다인이 생각났거든요. 네. 근데 유다인도 우리 한국인 먹지 않게 이렇게 동일성이 원래 강했는데 네. 유다인도 무지 내적 갈등이 심했어요. 네. 그럼 현재 우리 한국인이 우리성이 강하다 이러면 한국 사회가 갈등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한국처럼 갈등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사회 갈등이. 아하. 계층 간에 지역 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1번 문제는 우리성이 이렇게 강한 한국에 왜 이렇게 그 갈등이 많은 사회가 됐냐. 유대인은 네. 오히려 자기들 민족끼리만에 대한 게 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자기들 민족끼리도 뭐... 엄청 갈등이 심했어요. 아 심했는데. 유대인은 그렇죠. 또 배타적이었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일방인. 뭐냐면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뭐냐면 한편에서 우리라는 게 나오면 한편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아닌 사람 이웃으로 받고 우리는 우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유다인들에서 이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관계이면서도 우리가 아니라고 배척을 했거든요. 그런 거죠. 이렇게 배척하면서 동시에 도와주는데 이랬거든요. 좀 낮은 급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일본 놈, 독일 놈, 미국 놈 왔잖아, 바로. 예, 예. 아무리 민족, 인류 가도 바로 넘자 나와요. 아니,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방글라데시 사람, 필리핀 사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고, 우리보다 잘 사는 다 놈이에요, 우리는. 요즘은 못 살면 놈으로 붙이던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은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우리성이 강한 우리 한민족에서 왜 이렇게 내적 갈등이 심했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또 하나는 우리 개념 밖에 반드시 이웃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 들은 이 이유 개념을 대체 어떻게 생각했느냐?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인의 집단 심리를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같은 것이 강요하는 사회제도겠죠. 사회제도가 강요한 집단 심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라든가, 맞아요. 심한 불안이라든가. 폐쇄성, 배타성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에 강요한 집단 심리들입니다. 그걸 제가 다룬 그걸 다룬 책을 2010년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불안증폭 사회, 풍요 중독 사회, 최근 트라우마 한국 사회 같은 책들인데요. 그 책들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갈등이 벌어지고 차별이 생기고 한국 사람들 과시욕에 불타고 맞습니다. 뭐 이런 안 좋은 측면들을 그 사회의 변동과 연관시켜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당신은 한국 사람들을 너무 안 좋게 본다. 나쁜 쪽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지금 한국인들을 폄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제가 그 책을 쓴 것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병적인 심리들을 주로 폭로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쓴 책은 그것만 가지고는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분명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민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한국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서는 그런 민족성을 다루는데 또 잘못 읽으면 저 소장님처럼 너무 좋게만 묘사하는 거 아니냐. 요즘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상한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는 몇 천년을 흘러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불과 뭐 몇백 년, 1, 200 년 또 안 됐죠? 네, 신자유주의는 80년대 이후니까 뭐 그렇죠. 몇십 년인데 1세기도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어버릴 만큼 예.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물론 돈이 워낙 강력하긴 하지만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깊이 혹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좀 네. 첨가해서 여쭤본다면 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어떤 양극화나 뭐 그렇지만 거기 또 이제 물질적 풍요 우리 한국사 있잖아요. 근데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해방 이후에 그런 어떤 정말 못 살던 시절에도 그 치열하게 이념 대립이 있었고 그게 아주 공고히 되면서 외세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자리 우리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도 완전히 적으로 이제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런 걸 본다면 과연 그냥 얼핏 표면적으로 이해할 때 어떤 우리라는 개념이 뭐 왜 이렇게까지 이념이나 이런 거를 극복 못하고 치열하게 동족 상잔에 기반해서 몇십 년을 이끌어오는가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비유를 든다면 우리 김태흥 소장님의 우리 개념은 정말 깨지지 않은 온전한 그 유리라기보다는 아주 조각조각게 분열되고 깨진 유리 조각을 이렇게 붙인 그런 우리 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똘똘 뭉친 사회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세분화돼서 갈등으로 지금 치열한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편으로는 우리라는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설할 것이냐 이게 좀 많이 그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심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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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로 호환이 되면 잘 어울리면 한국 사람들이 확 바뀌었겠죠. 근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집단 심리와 우리 민족성은 상극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 상극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받은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살률이거든요. 아하.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다 뒤덮었는데 왜 한국만 자살률이 이렇게 뛰냐. 아. 너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 풍요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냐, 너희는. 왜 안 떨어지냐. 한국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게 오니까 더 충격이 크네요. 견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감당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명이 되는 거죠. 워낙 우리 민족성화가 안 맞으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견디기 힘들다. 그럼 이거를 민족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양극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이식된 이 지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극화가 신자유주의가 네. 초래한 양극화와 그 이전 시기 양극화는 질이 달라요. 그렇죠. 그 이전 시기 양극화는 계급적 양극화입니다. 네. 계급적. 어디든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자와 뭐 이제 피지배자 사이의 양극화예요. 근데 신자유주의 이후의 양극화는 사실 양극화라기보다는 파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렇게 표현했냐면 다층적 위계사회라고도 표현했고 또는 저는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도 쓰고 싶어요. 개인적 위계사회, 개인 단위 위계사회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막 쪼개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전의 경쟁은 집단간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제 그런 어떤 당연히 신자유적인 어떤 양극화는 계층 사다리도 없어지고 공고화된 지점에서 더 절망을 느끼는데 저는 이게 이제 과거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이 신자유화 때문에 그 99%의 1%에 대한 어떤 저항운동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나타난 현상은 국내에서 자살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 동시대적으로 봤을 적에 왜 한국 사회가 이랬을까 해서 이게 반드시 어떤 우리라는 개념의 어떤 접근도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양극화가 특히 뭐 신자유주의가 영국도 같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영국의 이제 그 노동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식은 또 가져왔고 그들의 어떤 배경이나 산업적 구조화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것 외에도 사회 문화적인 혹은 계층적인 어떤 구조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신자유가 완전히 이식되면서 그것도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보다 더 충격이 온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심리적 외에도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산업구조적 배경이 더욱 이 자살률에 기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뭐 예를 들어 분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걸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이 분단 있고 전쟁을 겪고 있어도 자살률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자살률은 언제부터 뛰기 시작하냐면 90년대부터 뛰기 시작하고요. 사실 박정희 정권 때 많이 뛰었어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민주화운동이 터지면서 자살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형성되면 안 죽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네, 네, 네. 그러니까 80년대 우리가 형성됐잖아요. 네.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살률 저하되고 네. 범죄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신자유주의 시작되면서 지금처럼 뛴 거거든요. 그 뒤로 안 떨어집니다. 아. 근데 이 양상에서 저는 양극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회를 설명하면 좀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차별, 무시, 불평등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이병철 옛날 뭐 삼성그룹 회장, 정재용 회장이 부자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아무 상관 없어요, 네. 실은. 상관이 있지만 충격은 덜하죠. 훨씬 네. 덜합니다. 네. 근데 동창회 나가면 친구들이 날 무시하는 거예요. 뭐 너는 뭐 성공도 못하고 아직도 그렇지. 뭐 그렇게 사냐? 뭐 이웃집 아저씨도 무시하고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비교를 해. 비교를 하죠. 계속 예, 그걸 당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옛날 같으면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좋게 예. 지냈던. 예. 서로 너그럽게 대했던. 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깔보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네. 너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라면 한쪽 극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뭉쳐서. 이걸 없는 사람끼리 뭉쳐야 되는데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아하. 대인간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이제 양극화의 형태가 이제 그건 어떤 거냐에 따른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양극화하는 건 정말 가진 놈들 없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그 이전에 양극화라도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라면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 않을 텐데 지금 완전히 이 부와 학력의 세습이 완전히 공고화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한 뭐 동창회에서 아채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뭐 어느 때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건 아, 난 도저히 뭘 해도 계층 상승은 불가능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런 절망감이 더 큰 게 아닌가. 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되면서 생긴 결과가 뭐냐면요. 네. 생존 불안이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 불안이. 네. 왜 극대화됐냐면 사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풍요로운 거 맞아요. 맞습니다. 더 잘 삽니다. 네. 어른들 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지 않냐. 근데 옛날에는 이 가난을 같이 겪었어요. 맞아요. 사람들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난 자체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우리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예, 예, 규모가 예. 크건 작건. 예. 근데 지금은 개인화돼서 혼자 겪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유할 수 있는데 무인도에 20명 사이 좋은 사람들이 20명이 가서 같이 고난을 겪는 상황이에요. 예. 옛날은. 근데 지금은 무인도에 한 20명이 서로 엄청 사이가 안 좋아요. 밤에 막 서로 칼로 찌르고 하는 사이. 그리고 누구는 잘 예. 먹고 사는 사람이고 예. 물고기 예. 잘 잡고 예. 누구는 예. 물 못 잡고 그래서 살면 예. 굶고 이래서 각 개인이 혼자 생존 불안을 겪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겪는 생존 불안은 옛날하고 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 생존 불안을 저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혼자서 겪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집단으로 같이 겪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혼자서 겪으니까 못 이겨내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혼자 겪더라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나 길이 어느 정도 있으면 덜 죽는데. 그 얘기를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혼자서 겪어서 각자 도생을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하느냐. 사람들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다층적 위기가 돼버리면 위계 상승을 아무리 해도 존중 불안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아하. 무시당하는 고통에서 해방이 그러네요. 안 돼요.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돈 좀 벌어서 외제차 샀어요. 네, 그럼 네. 이제 존중 불안이 사라집니까? 그렇죠. 나보다 더 잘난 놈도 있거든요. 맞아요. 늘 세상은 나보다 더 뛰어난 놈들, 더 많은 놈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두세 개로 쪼개져 버리면 하나 올라가면 끝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층층층층층이 나눠지면 네. 몇 층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위에 또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그렇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을 벌어서 위계상승을 해도 존중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무시당할 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돈 많은 놈들이 더 돈을 밝히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서 치열한 위계 그렇지. 경쟁이 벌어지거든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깝쳐도 윤석열 앞에서는 깨갱이거든요. 그렇죠. 머리도 안 남게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 나도 돈 더 벌어서 올라가야지, 윤석열을 밟아야지. 심리학이나 사회학 연구들에 의하면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하고 시기와 질투가 심하고 더 피폐할 것 같아요. 네, 차별과 무시가 심하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더 존중 불안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부자들이 행복지수가 오히려 낮은 거죠. 예. 그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해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층적 위계 사회가 왜 위험하냐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불안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네.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수준의
극단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경우에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고독사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돈을 더 벌어서 올라가는 것까지 열렸다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또 엄청난 존중 불안이 쌓여요. 이 정도 올라와서 되겠어? 더 해야지. 더 개인의 해야지. 어떤 심리 수준하고도 또 연관되겠네요. 그냥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그걸 가면서 자기를 독촉하는 스타일의 사람에게는 아주 딱 맞는 얘기. 그런 사람이 원래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올라가도 주변에서 아유 너는 뭐 그 특목고도 못 들어간 게? 이러면 이제 확 도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걸 이제 자기도 그럼 결국 자존감이 없는 사회라고 말을 되나요? 자존심이나?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짜 자존감 고난 사회라는 책도 썼는데 자존감을 다 파괴하죠. 네. 인간을 다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회다 되보니까 이번에 서현역에서 칼 들고 이렇게 한 친구도 사실 이런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어려서부터 계속 시달렸을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예.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뭐 차별당하고 그러면서 분도를 키워왔겠죠. 인간관계에서 얻은 이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나중에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끔찍한 사회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우리를 다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80년대까지도 우리는 상당 부분 깨졌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화 되면서 뭐 국가 차원의 우리는 다 깨졌죠. 그러나 그래도 80년대까지는 작은 규모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집단 공동체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줄다리기 시합이라고 비교하는 거고 집단 간 경쟁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상실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네.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경험도 있었지만 좋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90년대 넘어서면 이 공동체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개인화되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네. 인간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상.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좋은 경험보다는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 소장님의 그 설명이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면서도 계속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그 피해, 그 남긴 그 갈등 요소, 문제가 한국보다 심한 나라가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금 신자유주의의 그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 중에 최하는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심한 나라 많죠.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시 신자유주의로 돌아가자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냐? 오히려 그런 걸로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비참해야 될 나라가 줄 서 있는데 왜 한국이 심하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은 또 마침 이 프로가 종교 프로니까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개신교, 가톨릭, 불교가 마치 삼각형처럼 황금 분화를 나눈 네. 아주 종교적 균형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을 분점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생명을 다 존중한다고 하는 가톨릭, 불교, 개신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신자주의의 그 피해에서 나오는 갈등을 어떻게 보면 잠시라도 위안받을 수 있는 종교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거든요. 나름. 그래요. 그리고 많은 그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3분의 1은 되는데 그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의 영향력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데요.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한국인의 민족성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존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상실이에요. 한국인들이 거꾸로 제일 좋아하는 때는 우리가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2002 월드컵 생각나요. 이 월드컵 거리 응원도 네, 네. 그런 걸 보여줬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됐다는 느낌이 들면 제일 좋아합니다. 환희에 차죠, 거의. 근데 우리를 상실했다, 우리로부터 배제당했다 생각하면 제일 괴로워합니다. 그 전통적으로 보면 서구나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주로 생활을 하고 예, 개인주의 사회 강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보다 높지는 않았겠지만 네.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불안으로 인한 자살, 우울 또는 고독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것이 서양에는 있었거든요. 과거부터. 네. 일본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과거에 그런 자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적게 하는 나라가 한국일 겁니다 아마. 네. 과거에는. 예. 그래서 자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요. 한국인의 자살은 사실은
자살이라고 하긴 그렇고 항의가 많았죠. 정치적 그렇죠. 목적을 향해서 이주인 열사가 그렇죠. 분신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예.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자기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네. 그건 사실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죽는 예. 걸 통한 예. 그런 이유의 자살은 있었어도 이 소위 정신병적인 문제, 그러네요, 정신 진짜. 건강의 문제로 인한 자살은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가 이게 폭발한 게 일제 일본 식민지 시절에 한번 올라갔다가 해방되고 사라졌다가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약간씩 올라가다가 80년대 줄어들었다 90년대부터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이렇게 폭발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과거에 자살을 적게 한 이유는 우리 생활을 해서 그런 겁니다. 네. 항상 공동체 속에서 우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특유의 그 고독, 고독이 있으면 불안도 따라오죠. 그럼 어때요? 민주화 때 그렇게 약간 낮아졌다면 네네. 역대 정권별 자살률의 변동 추이는 있나요? 크게 없어요. 90년대 이후에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민주화 때였기 때문에 뭐 잠깐 일시적으로 변환이 있을지 몰라도 큰 추이는 차이가 없고 저희는... 90년대 이후에 자살률이 1위를 놓친 적 딱 한 번 있을 겁니다. 어떤 나라가 갑자기 올라와서 그 외에는 계속 1위입니다. 저희는 취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누구나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 고발자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지금 현 정부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어떤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실상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극소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내부 고발자를 내 수준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믿고 같이 일을 하던 동료가 배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배신자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전체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그 조직을 봤을 때의 느낌하고 그 조직 같이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 고발자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힘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를 겪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상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조직을 보호하고 내 동료를 보호하는 거에 중심을 둘 것이냐 이 갈등이 아직 그 팽배하게 지금 갈등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한자 배우면은 사람인 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혼자 못 써 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사는 거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는 배웠었는데 그 관념이 아직도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의지를 하고 서로 뭐 그런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내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파괴하는 게 내부고발자인 거죠. 자 내부고발자가 그 배척당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 집단이기주의로 지금 분열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되어 버린. 네, 우리 주인은 집단이기주의하고 이전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가 되는 모두가 평등하고 화목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거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집단 이기주의가 강화되면 내부끼리 똘똘 뭉쳐서 악행을 저지르는 네. 이런 문화가 형성되죠.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저 옳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배척하는 그래서 이런 데 문화가 이제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됐고 해방 이후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에서 내부 고발자가 잘 나올 수 없는 것은 생존 불안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내부 고발하면 그쵸.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라는 공동체가 남아있으면 내부 고발을 해도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직 기자가 됐다. 그럼 주변에 쌀도 갖다 주고 그렇죠. 막 네. 격려도 해주고 그래, 네. 옳은 일 했어. 지금은 해직 기자 되면 야, 너 아직도 그런 짓 하냐. 밥 먹고 어떻게 밥 먹고 살라 그래. 정신 차려. 이런 세상이 돼버렸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죠. 맞습니다. 배척당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내부 고발자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어떤 해방 이후에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니까 오히려 집단이기 지금 말씀하셨죠. 집단이기주의. 집단이기로 자리 잡는 데 우리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더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라는 이 개념이 정말 이 공적 가치와 우리 민족, 국가 이런 차원의 어떤 우리의 개념이 더 작동하기보다는 그냥 집단이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작은 닫힌 우리 이게 부정적인 형태로 오히려 나타나는 형태가 아닌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토론에서 반복되는 추세가 뭐냐면 그게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렇죠. 자꾸 하시는데 그게 있어서 저는 그나마 이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나마? 네 그나마. 그래서 그것이 그런 현상들이
한국인이 우리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다. 그 민족성으로 우리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저는 확전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개인 이기주의에 기초해서 행동해요. 왜냐면 각자 도생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각자 사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문제는 통로만 열리면 됩니다. 그쵸. 공동의 목표가 제기되거나 예.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제시되면 한국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잘 붙여요. 네. 그러니까 위기에 강하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위기에 네. 강하죠. 네. 그래서 때때로 한국 사람들 한 번씩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항상 보면 우리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지어집니다. 공동의 목표가 제기되든가 아니면 그럴 만한 상황이 전개되든가 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 유감없이 우리성을 발휘하거든요. 외국인들한테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집니다. 이런 정도의 우리성을. 그렇죠?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이지 현재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정말 좋은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전혀 어때요? 그런, 아니거든요. 그러한 우리라는 개념이 때로는 그 집단 광기나 예. 의중으로 나타날 가능성. 그게 전체주의죠.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네. 그렇게 나타날 부정적으로 가능성은 네. 반응은 부정적으로 네.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어떤 여론몰이에 의해서 네. 그냥 휩쓸려서 어떻게 보면 무고한 혹은 조작된 상황 속에서 그냥 어느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체주의는 네. 우리가 형성될 수 없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주객관적 조건 속에서 우리를 강요할 때 생길 겁니다. 그게 일본이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강요된? 강요된 집단주의인 네, 거죠. 네, 강요된 네. 전체주의, 강요된 우리주의고. 근데 뭐 외국에서는 우리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집단주의 정도로 말씀드리면 불평등하고 안에는 엉망진창인데 회사를 내세운다든가 집단을 내세우면 이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옛날에 뭐 직장 다닐 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표가 가다가 출근할 때 딱 보면 우리는 한 가족이 붙어 있어요. 근데 무슨 한 가족이냐. 그렇지. 사장이 다 가져가는데 내 월급이 이렇게 적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를 내세우거나 한 가족을 내세우면 이거는 사기죠. 전체주의죠.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볼 적에 뭐 조국도 그렇고 뭐 이재명에 대한 어떤 공격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우리의 어떤 진정한 우리주의를 잃어버리고 우리 그렇습니다. 사회가 맞습니다. 어떤 집단주의, 네. 전체주의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전체주의인 거죠. 특히 그 극우 보수 세력은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주의하고는 아니면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잘 발현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저는 이런 딜레마를 겪는 이유가 저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생활을 그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자기만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놓고 있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유전적이지가 않아요. 그다지 사회나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별로 유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거에 반대급부를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심지어 뭐 사기를 치고 다른 줄 도망가면 잡지도 못하고. 뭐 하여튼 이렇다고 보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기도 하는데 또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우리라는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집단주의 속에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도 찾고 그 가치도 추구하는데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또 자기 이익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가치가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야 우리인데 아 우리끼리인데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됐다가 또 다른 이제 개인적인 이해가 우선이 될 때는 그걸 깨고 야 이게 정의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서로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일관적이지 않고. 아,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성이 전면화될 때가 있고 이제 자주는 없습니다. 한 번씩 조건이 만들어지고 하면 네, 그러고 네. 일반적으로는 개인주의 성향이 지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주의를 추구할 때 즉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것일 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네. 행복해하지 않고 맞아요. 힘들어합니다. 네. 그 자체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지수도 낮고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척 시대부터 그렇죠. 가서 자기 땅 딱 줄쳐놓고 자기가 혼자 농사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농촌에서부터 같이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짓고 나오면 같이 나눠서 잔치하고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런 문화였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개인주의가 나름대로 어느 위치가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주의가 긍정적으로 자리 잡은 데는 거꾸로 말하면 공적 가치도 또 뚜렷해져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되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적 가치를 위해서는 또 뭐 전쟁이 나면 전쟁도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이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런 지점과 공적인 가치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그 개인주의가 건강하게 자리 잡은 데보다 더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적인 부분이 막 연관되면. 사실 저는 개인주의가 건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주의가 별탈 없이 작동할 수 있었던 때는 자본주의가 황금기라고 하는 복지 정책을 피고 평등주의 정책을 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40년대 이후부터 70년대까지 시기죠. 네. 이때는 개인주의가 큰 게 문제를 드러내지 않아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좀 건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주의가 극단화된 9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이후에. 과연 공적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미국에서. 미국의 지금 현 상황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전 총기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120에서 130명이 총기로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까지 많이 죽어요. 네. 아.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망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죽고 있는 사망자가 하루에. 총으로 해서 죽는 사망 원인이 아동 청소년이 1위예요. 전쟁도 아닌데 세상에. 아동 청소년들은 1위 사망 원인이 총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까지 사회가 됐는데 미국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총기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는 줄어들겠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서 전 사회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한국도 저는 발생한 거라고 봐요. 이번에. 네. 신림역과 서현동은 맞습니다. 한국판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그렇죠. 총이 없었을, 다를 게 없죠. 총이 없었을 뿐이죠. 예, 예. 총이 있었으면 총 갈겨, 대신 칼이었죠. 예, 갈겼겠죠. 예.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지금 상황 방치하면. 그러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극단화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서구에서 소위 개인주의가 좀 잘 작동했다는 시기는 가장 평등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복지 정책이 잘 됐던 시기고. 근데 그런 영광조차 사실은 식민지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인주의 극대화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장님 강의도 듣고 책도 들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주의와 집단주의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기초 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주의와 그거를... 집단주의가. 우리주의와 집단주의, 집단주의도 진짜 집단주의는 평등과 화목에 기초한 집단주의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나이가 집단이 건강한 집단주의 일치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대부분 화목한 가족이 그런데 아버지가 돈 잘 벌면 전 가족이 다 좋아요. 아버지가 파산하면 맞아요. 전 가족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집단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집단주의가 나오거든요. 네. 가족을 우선시하는. 좋은 건강한. 건강한. 네.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발전해서 독특한 성향을 띈 게 우리주의예요. 아, 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네요. 그 정도의 개인이니까 집단이 일치하니까 집단을 중시한다는 걸 넘어서서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좀 동안. 이상적인 건 아닐까요? 이상적인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성향이 강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향을 드러내거든. 인간관계에서 추구하고.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의 모습들을 보면 대체로 이 우리성과 관련이 있는 게 많아요. 네. 외국 사람들은 너희들은 왜 그러니? 그러면 아, 쟤들은 저런 독특한 성질이 있구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일본도 집단화되어 있는 사회인 건 사실이잖아요. 집단주의 강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거기 현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이렇게 조심해서 사는지 아냐. 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예. 이지메에 대한 동포죠. 예. 그 두려움이 커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닌 집단주의, 집단화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면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예요. 네, 우린 진짜 집단주의고 일본은 가짜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 무서워서 그런 거라서 제가 책에 쓴 얘기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에 뭐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 부부가 경험한 건 사례인데 네. 일본에서 기차를 탔는데 애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그럼 일본 사람들 다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애가 울어. 그래가지고 계속 눈총을 받다가 누가 와서 항의를 하고 예. 그래서 애를 달래서 밖에 나가서 달래고 있는데 승무원이 오더니 예. 승객들이 항의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내려라. 다음 여기서. 이 사람은 황당한 거죠. 그치. 자기는 표 사서 탔는데.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상상이 안 되죠. 내렸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핀란드 사람들이 그걸 겪고 적떨어져가지고 일본에서 안 네. 살겠다. 네. 그래서 가기 전에 한국이나 한번 가보자.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도 비슷한 줄 알았던 거죠. 네. 동양이니까. 네. 같은 일본하고 비슷하다는 네. 문화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또 애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막 울기 시작하니까 그 이 사람들은 안절부절한 거죠. 또 일본처럼 비행기에서 내려라 하면 어떡할까. 네. 근데 어떤 중년 아저씨가 막 걸어오더니 자기가 애를 좀 달래보겠다. 네. 아, 잘 달랜다 자기가. 네, 이제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 뭐 답이 없으니까 아저씨가 열심히 달래더라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돌려주려 그러니까 애가 또 울어. 또 울어. 왜냐하면 이제 얘가 이제 아저씨가 너무 좋았는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난감했는데 또 어쩌나 아줌마가 오더니 자기가 그러면 이어받겠다. 네. 아, 당신 힘드니까. 네. 그래서 또 그 아줌마가 달래주고. 네. 그러면서 애를 무사하게 재운 다음에 이제 안아준 다음에 내리려니까 아저씨가 오더니 포대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포대기. 포대기. 예, 그 이제 포대기 있잖아요. 우리 매는 예, 예, 옛날 예, 예. 엄마들이 매는 거 현대판. 어플 때. 예, 그거를 집에서 자기 식구가 만든 거다 그러면서 그걸 주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거는 누구 선물하려고 싸운 건데 아하. 자기를 주길래 예. 계속 사양했지만 하도 이제 권하기를 네, 받아왔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메고 이제 애를 한국에서 다니면서 애가 거의 안 울었대요. 가슴에 딱 밀착시키고 다니면서 이 경험을 하면서 아 자기는 한국에 살고 싶어서 이제 그걸 이제 동영상에 네. 누가 이제 올렸던데 네. 이 사례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분이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아니라 많습니다. 많아서 아니 그리고 실제로도 예를 들어 네. 어디서 버스나 전철에서 애가 울면 어떤 경우는 짜증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애한테 사탕을 갖다 맞아요. 준다든지 관심을 보이고 왜 그래 왜 울어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긴 하죠. 우호적 반응이죠. 네. 우호적 좀 보면은 그러면 일본인들이 사실 그렇게 두려움의 집단 생활하는 건 이제 역사 배경이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사무라이 시대를 겪으면서 그렇죠. 조금 집단과 어긋나면 그냥 칼로 날아간다는 네.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게 이제 체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핀란드인의 경험도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눈총 안 줍니다. 모른 척해요. 그러나 속으로 부부부부 끊으면 째려본대요. 오히려 안 찢어봐요. 그냥 네. 안 보면서 속으로는 다 이제 다 보죠. 근데 네. 안 보는 척 하면서 그냥 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일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단을 가졌다면 한국인은 왜 우리 주의를 갖게 됐죠? 하, 그게 이제 네. 일본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집단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네. 사무라이들이 틀림없이 확 배우고 그렇죠.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걸 강요당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거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죠. 평민들끼리 나누고 화목하게 살고 힘을 네. 합쳐서 농사 짓고 외적이 들어오면 같이 맞서 싸우고 이런 점에서 하나가 집단성이 생긴 게 있고 네. 우리성이 강해진 게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네. 통일국가로만 친다면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이루고 500년 이상 산 민족 없어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우리가 고려 때까지 치면 1000년이 넘어요. 예. 고려 조선을 치면 그 1000년 동안은 최소한 내전이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운 경우가 없어요. 네.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이루고 1000년을 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성이 엄청 강화된 거죠.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선생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분할주의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맞아요, 각 영주들이 맞아요. 있고 사무라이 집단을 키워서 맨날 전쟁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자주 나오거든요. 맞아요. 마을에서 평화롭게 농사 짓는데 말탄 애들이 막 몰려들어 다 죽여요. 그렇지. 그래서 네. 복수에 막 차고 네, 막 귀신이 네. 생기고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전이 많았으니까. 일본이 실질적인 통일을 이룬 것은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그 전까지 통일은 사실상 겉으로만 통일이었지 진정한 네.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통합을 이룬 것은 메이지 유신 돼서 최근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끊임없는 내전에 시달렸다. 중국도 2년에 한 번꼴로 내전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1000년간 내전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진짜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이제 봉건 사회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계속 오래돼서 그 안에 평민들끼리라든지 이렇게 계층적으로 우리였다는 건
그러면 그건 일종의 길들여진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평민들은 네. 영주 집단에 서로 속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전쟁하듯이. 네. 한국은 중앙집권적 그 왕족과 귀족들 밑에 있고 있고 밑에는 평민이었잖아요. 천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네. 네. 평민들끼리, 청민들끼리는 서로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기 사이. 그게 계층끼리의 우리지. 네. 결코 뭐 이런 전민적으로 우리라고 네. 보기엔 좀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고 계층끼리 근데 이 계층의 인구의 압도적 다수니까 이제 우리성이 생겨난 건데 한국은 외침을 받은 나라 경험이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아 그렇네요. 몇천 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행히 내부로 단결할 수밖에 그 순간에는 없고. 또 단결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다 이제 인생이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외침이 있는 순간에는 전 민중이 힘을 합쳐가지고선 외적을 물리쳤어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성이 민족적 단위로 좀 확대된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백성들, 소위 네. 민초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아까 일본 얘기를 그쵸. 하셨는데 네. 일본은 사무라이가 길 가다가 내려서 사람 배도 돼요. 네. 평민들을. 그리고 왜 뱉냐 그러면 칼 잘 드는지 시험해 봤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랬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봉기 바로 일어납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네. 다 그냥 국민들이 일어났죠. 슬고. 백성들이 주변에서 그거 보면 바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요. 네, 네. 어디 감히 사람을 배? 그러니까 민초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네, 네. 그래서 정부에 그 간언을 하거나 뭐 올리는 거 이런 제도도 발달을 했고 실제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한테 직언하는 것도 한국밖에 없어요. 아. 일본이나 중국도 그게 안 됩니다. 실질적인 직언은 한국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맨날 유배당하고. 유배당합니다. 도끼 메고 가서 항상 항의하잖아요. 네. 어, 내 말이 틀리면 날 죽여라 이렇게. 그럼 잘 안 죽이죠, 한국은. 근데 외국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초들의 힘이 워낙 강력했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네. 저항을 했다는 얘기고 이 계급적인 갈등 속에서도 위정자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래서 한국의 네. 위정자들이나 통치 이념이 대체로 그게 맞아요. 대동세상 쪽이 맞습니다. 예, 예, 도덕 정치. 예, 예, 예. 예. 그 백성을 위해서 하겠다.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용납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한국의 거대 건축물이 없는 것도 사실 그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 동원이 안 돼요. 아. 쉽게. 피라미드. 예, 네, 같은 거 쌓을 수가 없어요. 큰 건물을. 피라미드 지을 때 월급을 줬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저도 안 됐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노동 계약을 통해서 맞습니다.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여튼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아까 우리 소장님 모시고 소장님 뵐 때마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느냐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목사여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그냥 그 한국 사람 이런 어떤 우리 내 피 안에 우리라고 하는 우리 의식이 있어서 우리성이 있어서 그러나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막 희망이 생기고 야 우리가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오늘 소장님 말씀할 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우리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진영 논리로 빠지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게 그 시민들이 진보하고 보수로 두 패를 흑백 논리로 딱 청팀 백팀 나눠가지고 뭐가 자꾸 일어나냐면 이거는 한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의 대결이 되는 거죠. 근데 진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팀이 원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파편화 돼가지고 나가야 진보가 맞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면 그게 보수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또 이상한 말을 해놔가지고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거를 또 믿고 있다 보니까 분열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진보가 보수화가 돼요. 이 각자가 그러니까 그 진보 진영이라고 소위 일컫는 어찌됐건 그, 세력 싸움이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분화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은 나와 방법론이라든지 목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안 서지는 거예요. 그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너 왜 여기서 튀어나가? 너 왜 내부 총질을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 이름도 나를 깨워 좋은 세상 만들자라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세상을 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우리가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서 또 하나의
그 집단주의 문화가 생기고 누군가를 또 배척하게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거를 좀 넘어서는 순간에 시민의식이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가 좀 다른 정치 문화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에게 몇 번 혼난 것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깨우치면 우리가 약해진다. 또 우리를 이렇게 일치시키면 내가 죽는다. 이런 그 논리를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은 저의 말에서 뭘 주로 관찰했냐면 제가 자꾸 동양은 어떻고 서양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교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자네가 생각하는 동양은 어디고 서양은 어디냐. 그래서 제가 동양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정도다. 서양은 어디냐. 유럽과 미국이다. 그러니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남미하고 아프리카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내가 보는 세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동양은 서양에 비해서 뭐가 어떻다 그러니까 서양 사회의 다양한 면을 네가 얼마나 아느냐.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김 소장님 설명에서도 계속 한국은 세계적으로 뭐가 어떻다 이런 나라 없다 이런 데 없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는 독특한 어떻게 보면 제 추측에는 뭐 세계적으로도 좀 이렇게 돋보이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설명은 좀 적절한 것 같은데 세계 어디에도 이런 건 없을 거다. 이거 다 지금 추측에 상상하는 거잖아요. 이거 학문적으로 상당히 이건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소장님의 저는 이제 말씀을 들었고 조금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성이라고 이게 용어도 만들어내셨잖아요. 우리성. 근데 그 우리성은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주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려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이런 집단주의나 지금 최 감독님 말한 어떤 이런 지점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이상적인 어떤 우리가 가진 그 품성으로서의 우리성 저는 뭐 그 어떤 그런 나름대로 개념자 소리한테 보여주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현실에서 우리한테 지향할 어떤 지점은 분명한데 그것이 현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접목돼야 되는지 이게 없으면 굉장히 좀 우리의 종교에서도 뭐 하늘나라 말하듯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성이라는 참 좋은 학문적 용어에 감탄하면서 이 우리성이 줄 수 있는 긍정적 의미를 저는 그 지금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상봉 교수가 그 서로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체성이란 말은 나와 우리를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우리성이란 말에는 과연 나라는 개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양쪽 다 작용하는지 이게 나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좀 더 좀 잘 설명했으면 더 매력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선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책을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녹화 나갈 땐 다시 포함하면 안 되죠. 책 팔려야 되는데 이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쁠 거라고 전제하면 제가 하는 말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고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아주 좋은 쪽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익이 일치하고 네. 서로를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체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는 집단이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 혼자서 이 세상 살이를 하는 거하고 화목한 가족을 맞아요. 가지고 생활하는 건 뭐가 나아요? 당연히 그렇죠. 주체성이 더 후자 쪽이 강해요. 예, 예. 전자가 더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혼자가 되면 더 세지고 주체성이 뭐 우리에 속하거나 집단에 속하면 약해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맞아요. 그건 안 좋은 집단일 때 그렇고 그런 건 아니죠. 건강한 집단일 경우에는 훨씬 강해져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좋은 성향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현재 모든 사회가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기본소득만 한국에서 실현되어도 살아날 걸 봅니다. 상당 정도 우리성 예, 예. 한국 사람들이 예. 눈을 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당장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을 확 바꾼다고 생각 안 하지만 우리 성에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즉 각자 도생의 길로 나가는 것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바꾸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공동의 투쟁 목표 또 객관적인 어떤 사회적 조건 이런 것이 구비되면 유감없이 한국인들의 이 우리성이 발현될 것이다. 그럼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네. 거는 이 어느 정도 자기가 부를 축적해도 또 다른 더 부위를 가진 애들 때문에 또 끊임없이 쫓기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폐해가 등장하는데 기본소득이 있다 해도 여전히 이런 신자유주의 속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또 아까 말한 그 네. 논리 그대로 존중 불안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생존 불안이 일단 네. 사라지면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신자유주의를 또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기 시작해요. 일단 나 당장 죽게 생기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 안 죽을 것 같고 숨 좀 쉴만하네. 숨 좀 쉴만할 것 예, 같고 예. 또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일도 있는 것 같고 그쵸, 예. 그러면 아, 야, 불평등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까지 맨날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사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저는 꿈꾸는 네, 거지. 네, 네. 뭐, 이게 갑자기 한번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두 축 중에 시작점은 생존 불안부터 없애자. 그것부터 없애자.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절대 다수 국민이 여기 시달리니까 맞아요. 생존 불안부터 무너뜨리면 돈에 대한 욕망, 삶에 대한 철학 이런 게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거고 그러면 사회를 바꾸자는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야. 훨씬 쉬워진다. 그 이전보다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생존 불안이 나름 해결이 되면 존중 불안도 줄어들어요.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줄어들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나 살만한데 나름 이게 되면 아이 뭐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난 좀 이게 고관에서 인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중 불안도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잦아들지 않을까.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들의 욕망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오해하는 거죠. 본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덴마크만 해도 명품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명품 시장이 없냐. 평등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시적 소비를 잘 안 해요. 잘 들어 김건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메고 나가면 다 이제 와 뭐 이러잖아요. 뭐 한국도 그렇죠. 한국이 심하죠. 제일 심하죠. 네, 그러니까 와 난 뒤로 그래. 네, 저 하여튼 그 표정과 이 배우가 있잖아요. 명품 사셨네. 덴마크에 이 미국 여자가 이민 가서 쓴 책을 보니까 메고 나가도 아무도 관심 없던데. 재미가 없네. 명품을 메고 나가도 아무도 관심 쳐다봐 주지도 않아. 아니 제가 명품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봐서 이게 명품이라 해도 아이 선생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명품은 그냥 그 사람의 기호로 보지 네. 그게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든가 그래야 정말 더 잘났다는 걸 상징하는 이게 아닌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노인들 노인들이나 그런 뭐 비싼 거 이런 거 하나씩 이제 갖고 다니지 젊은 사람들이 그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좀 그 오버한다는 느낌이 부끄러운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지는 욕망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고 네, 네. 사회 제도가 그렇죠.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욕망도 바뀌어요. 그럴 수 있죠. 덴마크 네. 사람들은 명품에 대한 욕망이 현저히 낮은 거 아니에요. 네. 왜 과시욕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생존 불안이 무너지고 돈에 대한 이 집착이 약화되면 존중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즉 평등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누가 서로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우면서 서로 무시하고 이러면 살고 싶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추구하는 낙이 남들보다 잘났다는 거를 남들한테 내세우는 이 하나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네. 있어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통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모습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인들의 특징은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한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울로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투영된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인지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가치를 평가할 줄을 모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 사람이 아, 나를 없게 본다. 저 사람이 나를 못되게 본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상처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같이 절하를 한다든지 평가절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에 강해서 그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고 상처는 상처인데 그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인만큼. 그렇죠. 한국인은 우리에서 배제당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나를 우리에서 빼낸다. 제낀다 이런 걸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신경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게 표현하면
남들한테 사랑도 받고 싶지만 또 남들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은 심리가 밑에는 사실 건강한 심리가 있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왜곡되면서 타인으로부터 자꾸 배척을 당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경을 쓰게 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좋게 발현되려면 결국 사회가 바뀌면 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는 쪽으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때요? 우리한테 이 빠져나가거나 배제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척당하는 것이죠. 배척당하는 거. 네. 그럼 그거를 수용하는 문화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다섯 명도 자기 집단에 다 배척당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다들 충격이 없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다섯 명 다. 여기에 오해서 지금 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인 거야.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누가 누구를 내려다보고 깔보고 불평등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 우리 다섯 중에 누가 더 배척당도 싸우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요, 배척당해요. 아, 뭐 저도 뒤주르니까. 이제 그거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지향은 비슷해요. 그렇죠. 네, 윤석열 네.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공동의 어떤 목표나 취향, 네. 비향, 지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약간의 우리성이 여기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서로 적대적이지 않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사회에 보장된다면 즉 불평등이 사라지고 화목해진다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냐 이거죠.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모여서 맞습니다. 싸우는 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제 정치나 외교 분석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한 국가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해서 서로 관계를 보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우리 사회를 그냥 하나의 가족이라고 보고 그 돈 잘 버는 자식 그리고 좀 사고 좀 치는 자식 이런 식으로 보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아까 계속 말씀하신 우리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약자라든지 뭐 그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내놔야 되는지 네. 왜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지 아니 집안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니, 형님 믿어줘가지고 형님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개념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의 방송에서 소장님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할 때도 어떤 거 있냐면 우리에게 집단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나타난 부정적인 모습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도 질문하신 것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성을 잘 확립을 해야 우리성이 잘 발현되는 거 아니냐. 집단주의 말고 우리가 너무 집단적인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게 있었으니까 집단주의에서는 개인 별로 없으니까 예, 예. 개인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개인성이 그냥 말살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오해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책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선생님 이것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김태형 소장님의 설명을 좀 오해한 것 잘 알아들으려면 우리 소장님 책을 사서 봐야 돼요. 이 책을 봐야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제 오해가 네, 없으니까 일단 네. 책을 좀 사세요. 저기 그의 결론입니다. 이 네. 시간에 네. 개인주의와 우리성, 집단주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좀 아시고 책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제 실은 이제 제가 소장님 좀 와주십시오 했던 것은 소장님 이 책의 뒷부분에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느끼기로는 아이고 대한민국 사람만큼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근데 뭐 결국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강의도 있어요. 강의 하나 보시는 지금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